군과 공부 첨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타리스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 팬더는 정상의 네. 자리에서도 사운드와 연주감에 대한 연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진화된 모델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받는 모델은 팬더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고수하고 있는 모델들일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불편하고 불친절하지만 팬더 고유의 사운드와 제작 방식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와 이전에 출시되었던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는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음악적인 영감을 선사해왔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에서 제작되는 아메리칸 빈티지 2 시리즈와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50th 스트라토캐스터.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USA 아메리칸 빈티지 2 1957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 일단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이 좋죠. 다음 아메리칸 빈티지 2. 네,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이 50년대에는 네. 뭐 60년대에도 팬더가 나왔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50년대에는 요 사양들이 스탠다드 라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팬더에서 뭐 스탠다드 시리즈, 아메리칸 스탠다드 시리즈, 그 이후에 뭐 프로페셔널 시리즈,
뭐 예를 들어서 디럭스 시리즈, 그 다음에 울트라 시리즈, 빈티지 시리즈,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 다시 빈티지 2 시리즈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시리즈들을 출시를 하는데, 다른 브랜드들, 예를 들어서 뭐 아이바니즈가 됐던 어떤 브랜드가 됐던 이 시기적으로 좀 인기 있고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뭐 음악 장르에 따라서 매출이 좀 저조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올 때도 있고, 그 시대에 이 유행하는 음악과 잘 맞지 않아서 10년 가까이 매출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브랜드들도 있고. 맞아요. 근데 저는 팬더 같은 경우는 유행을 탄다기보다는 유행을 만들어 간다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사운드 자체가 팬더의 이 일렉기타, 저희가 워낙 익숙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이 팬더만의 사운드를 가지고 유행을 만드는 브랜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좀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또 저희 때, 저희 세대 때 얘기를 하자면, 이좀 나뉘었어요. 이 디럭스를 사용을 하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아, 팬더 연주자, 디럭스. 연주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제가 아는 형들은, 저를 포함한, 팬더는 빈티지 시리즈까지는 인정을 해줄게. 그거는 팬더야. 그 이외에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은 디럭스는 팬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옛날에 많았거든요. 무슨 하이웨이 시리즈도 있었던 그쵸. 것 같고, 뭐 하여튼 뭐 많았어요, 그죠? 이, 어쨌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50년대의 스탠다드 사양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연주자들이 새 기타를 샀을 때 느끼는 감정이랑 지금 우리가 이 빈티지나 오리지널 시리즈를 만나면서 이새 기타를 보는 느낌이랑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팬더가 정말 그 생각을 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돌아봤더니 참 똑똑한 선택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기타를 빨리 빠른 속도로 만들고 공정화를 최대한 할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볼트온 방식을 채택을 맞아요. 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 때 이제 깁슨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한 공정으로 기타를 만들었잖아요. 뭐 사실 그 초창기 때, 이게 지금 어쨌든 50년대 모델이지만 초창기 모델은 로즈우드도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나무 두개 맞아요. 툭툭 합체 하드웨어 툭, 이게 끝인데,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클래식이 돼버렸고, 그래서 팬더가 뭐가 좋냐면요, 여러분. 물론 이게 이제 기타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보면 알겠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기타를 뭐 예를 들어서 90년대 샀다고 쳐보자고요, 아니면 80년대 후반. 그때부터 그냥 계속 썼는데 정말 죽어라 써서 까지고 까졌어, 약간. 그러면 남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 저게 커스텀샵인지 MBS인지 모른, 뭐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다 똑같은 기준을 정하고, 팬더에서는 그냥 그게 까졌냐 안 까졌냐, 뭔가 이게 세월의 때가 탔느냐 안 탔느냐,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헤드머신 정도 보고, 아 저게 빈티지 모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혹은 이쪽이지. 자, 이 말씀 왜 드리냐? 물론 지금 기타 값은 많이 올라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빈티지 라인을 구매를 하나, 커스텀샵을 구매하나, MBS를 구매하나, 무대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 이 기타 외관의 컨디션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깁슨은 이게 금나누기가 좀 있죠, 저가 확실히. 모델이랑 이 어느 정도 그 라인 모델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뭐 트리뷰트 맞나요? 트리뷰트 시리즈 트리뷰트 있었죠. 시리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저가 요즘 100만 원대 뭐, 불려 그 깁슨에서 나오는 것들, 뭐 이제는 그것도 이제 100만 원 후반대에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라인, 뭐 깁슨 커스텀 라인이랑 가격 갭차도 너무 큰데, 이게 외관상으로도. 외관상으로도 그게 충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스탠다드나 클래식 정도는 사야 뭐 저게 히스토릭인지.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좀 깁슨은 좀 티가 나는 게, 깁슨 커스텀이랑 오치 블랙 뷰티는 멀리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냥 어제 커스텀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50 스탠다드랑 오그 레스폴은 티가 너무 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탑 탑이 때문에.
탑이 일단 그런 탑이 잘 없고, 그리고 일단 뭐 이거를 헤드에 있는 여기 깁슨 여기 네, 있는 맞아요. 그 트러스로드 커버. 트러스로드 네, 커버를 종 모양이. 그 거기에 이제 멀리서 봤을 때도 뭔가 적혀 있다면 저거는 그냥 스탠다드일 것이다. 근데 안 적혀 있으면 오글 확률이 높다. 또 이런 식으로 또 티가 나죠. 근데 펜더는 굳이 이게 뭐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안 하면 모르고 그냥 펜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오히려 펜더 기타를 이때까지 소비하고 이렇게 연주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뭔가 약간 감정적 이득을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두가 모델을 치면서 느낀 거는 역시나 펜더는 자기가 할 영역에서는 늘 잘해왔고 잘하고 있다. 근데 이 두 모델 여러분 그 요거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 50은 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빠따넥입니다. 근데 기분 좋은 빠따넥이에요. 연주하기 불편하지 않은 빠따넥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57 빈티지 2 같은 경우는 원래 알고 있던 네. 그 V넥. V넥. V넥입니다. 근데 V넥을 되게 불편하시는 분들은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땐 50은 어쨌든 그때의 사운드를 흉내내는 어떤 여러 가지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부들부들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데서는 되게 공격적이고, 57은 그냥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원래 그 57 리슈 사운드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연주해 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타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커스텀샵을 사면 좋겠지만 네. 뭐 좀 제가 요즘 봤을 때는 그냥 합리적인 소비 안에서 이 안에서 끝내는 것도 저는 또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컬러라든가 이런 모델 있으면 구매하셔가지고 기분 좋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사도 멀리서 보면 모릅니다. 펜더는 그게 돼요. 펜더는 그냥 몰라요. 이 헤드 뒤를 보지 않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펜더가 가진 매력은 저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통적인 사운드, 이 펜더가 가진 고유의 DNA를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는 이 오리지널 시리즈와 빈티지 2 시리즈는 역시나 매력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기 위해서 약속드리고 네.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